어떻게 이 역할을 이 아까의 제가 잡아놓은 이 앙상블에서 오르손 이 부분을 어떻게 피아노가 가는지 자 한번 해볼까요? 그 후렴 부분 하나 둘 셋 넷에서 그렇지 아닌가요? 아 네, 바로 그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들어와주세요 지금 제대로 된 거 맞나요?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. 뭐가 잘못됐어? 이 좀 전까지 만들어 놓은 이 작곡가의 연주력에서 여기 오른손 멜로디만 갖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잖아요. 이런 프로모션 스타일 곡을 만들다가 계속 뭔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도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뭔가 세션을 쓰고 뭘 바꾸고 뭘 바꿨는데 처음에 자신이 생각해놨던 퀄리티는 자꾸 세션이 들어오면 다시 날라가고 다시 코드만 찍는 걸로 돌아가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똑같이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오른손이 했던 연주만 넘겨주고 거의 그대로이죠.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건 제대로 가고 있다. 즉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자 그러면 서드런에서 했듯이 자 이제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각 구간별로 만들어 나가면 되죠. 지금 후렴구에서 만든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앙상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는 용어는 아닌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.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니까 피아노만 쳤던 제 멜로디를 보컬을 넘기면서 이렇게 합을 맞추는 앙상블로 바꿨습니다. 지금. 근데 바꿨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도입부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겠죠. 도입부는 기대감을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. 아 근데 지금 물론 여기 이제 한 번의 결과를 들려드리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계속 빌드업이 있죠. 테이크 1, 2, 뭐, 한, 오늘 어제 한 거 다시 불러서 해보고, 조금, 물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략을 하시고요. 자, 도입부부터 해보겠습니다. 도입부에 기대감을 주는 요소. 넷에서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그 다음에 벌스. 벌스에서는 이제 재미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. 좀 전에 후렴까지 가는 재미. 넷에서 들어가야 되죠. 하나, 둘, 셋.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작곡가의 연주력을 자기 스스로 날려버린다?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재미, 벌스 1 다시 B를 해볼게요.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? 넷 하고 들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벌스 B, 1 다시 B. 하나, 둘, 셋, 넷.
계속 아까 제가 말했죠. 후렴에서 했을 때 왼손이 줬던 이 합을 맞추는 거 지금 여기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. 왼손에서 계속 살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그죠? 그리고 뭐 물론 거기서 좀 전에 주신 거에서 딴딴딴딴 하는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미장센이죠.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이제 계속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아까 들었던 감동을 주기 위한 후렴 한 번만 다시 해줄게요. 이 간주에조차도 피아노 솔로가 나갑니다. 같은 멜로디의 변주로. 그 후렴 끝나는 부분 바이올린 넣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들어갈게요. 감수성 넘치는 연주를 하면서 끝내는 아웃트로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작곡가로서 잡았던 이 피아노 한 대로 만들었던 멜로디의 연주력을 분배를 한 다음에 앙상블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죠. 역시 시간이 부족하네요. 아무리 연습을 해도. 자, 근데 이 곡의 앙상블이 저는 서드론은 여기서 하면 딱 좋았어요. 근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부족할까? 녹음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몽롱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어제까지는 엄청 좋았던 자신의 노래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요. 뭐가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, 아, 이게, 좀 전에 이 합을 맞추는 이게, 이 뭔가 여전히 이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정박에서 딱딱 떨어지는 이거를 더 강하게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? 뭐가 제일 좋을까요? 드럼. 네, 바로 리듬이죠, 리듬. 킥. 정박에 맞춰서 킥이 들어가고. 베이스가 같이 더 밑으로 같이 들어가고, 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맡았던 서드런의 경우에서는 사실 피아노 한 대가 그냥 오케스트라죠. 사실상 다 맡고 있는데 시즌 오브 페이트 같은 경우에 기왕 리듬과 베이스로 앙상블을 더 나눠줬으니까 나머지 피아노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다른 화성 악기, 패드, 뭐 스트링 뒤에 뭐 물론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.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근데 그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껴요.